임사홍에게 각각 한 자급씩 올려주라.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린 왕은 누구다? 오, 연산군. 맞습니다. 오늘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인물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네. 2년 전 성종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연산군이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를 했거든요. 즉위 초반 연산군이 일종의 공신 우대 차원에서 공신 집안 적장자들의 품계를 올려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임사홍 역시 포함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선왕께서는 생전에 임사홍에게 다시는 일을 맡기지도 않고 품계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료들은요,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조차 임사홍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면서 임사홍의 품계를 높이라는 어명에 맹렬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시작된 연산군과 조정 신료들 간의 논쟁은 자그마치 1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사홍에게 품계를 줘서는 안 된다며 신료들이 사직을 청한 일은 무려 70번이나 있었습니다. 우와, 70번. 결국 조정 신료들의 지독한 반대에 연산군은 말합니다. 임사홍의 품계를 도로 회수하라. 야, 연산군도. 임사홍이 결국 1년의 희망고문 끝에 받았던 품계를 다시 뺏기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진짜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원수들 하면서 계속. 그죠? 자신이 당한 치욕을 꼭 대갚음하리라 다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500년 8월 연산군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천도는 10년이 되면 변하고 나쁜 짓 한 사람도 10년이 되면 반드시 선에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어째서 한 말의 실수로서 한 평생의 결점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자, 이 상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좀 봐주세요. 이제는 뭐. 너무 오랫동안 좀, 예, 고생했으니까, 예. 그렇죠. 바로 22년째 과거의 죄로 벌을 받고 있는 임사홍의 구명 상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으로 낙인 찍힌 뒤 20년이 지나도록 이 조정의 공공의 적이었던 임사홍. 그를 위해 이런 구명 상소를 올린 인물 누구였을까요? 저 지금 임사홍의 아들? 아이. 근데 아들이라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아, 동현 씨의 초봉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소름도, 맞아요. 맞아요. 우와! 아니, 어떻게? 우와, 진짜로? 자, 상소문을 쓴 주인공. 임승재. 임사홍의 아들. 사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임승재가 이렇게 당차게 아버지 임사홍의 구명 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사홍의 맏아들이 지금 예종의 사위가 되었죠? 네. 그렇죠. 자, 막내 아들, 사남 임승재. 임승재 역시 성종의 딸인 휘숙옹조 혼인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 집안은 다 왕이랑 가깝네요. 아버지 임사홍이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들 임승재가 지금 성종의 딸 휘숙옹조와 결혼해서 왕실과 지금 겹사돈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겹사돈. 그런데요, 임승재가 연산군에게 대놓고 아버지 임사홍의 구명을 요청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재야. 예. 우리 오늘 어릴 때처럼 신장 한번 놀아보자! 승재는 노래와 춤이 능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혹 노래도 하고 혹 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혹 말도 달리는데 날마다 숭제와 짝이 되었다. 아, 네. 와. 뭐 베프가 왕이네. 그렇죠. 연산군은요. 궁궐을 빠져나가서 임숭제 집에 자주 놀러 갈 정도로 두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은요. 임숭제 집까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궁궐과 임숭제 집 사이에 민가를 무려 40채나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야, 연산군답다. 그리고는요. 궁궐과 임숭제 집 사이에 담을 쌓아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임숭제와 연산군은 매부 형님 사이를 넘어서 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들 임숭제가 연산군에게 큰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임상훈이요.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귀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임숭제가 아무리 연산군의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조정에는 임상웅의 복귀를 반대하는 신료들이 팍팍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좀 달랐어요. 성종대 커진 신료들의 발언권이 무오사오로 인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사사건건 임상웅의 복귀를 가로막던 목소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503년 마침내 임상훈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어명을 받게 됩니다. 임상훈을 관직에 다시 등용하도록 하라.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임상훈이 드디어 조정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의 나이 54. 와. 와. 조정에서 내쳐진 지 무려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연산군에게 접근했을 임사홍. 25년 만에 조정으로 돌아왔지만 조정 신료들의 반대로 실질적인 관직을 맡지는 못했습니다. 병살이 하는 동안 누렸을 호사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에게 내 손으로 세도의 기회를 줄 것 같으냐? 그렇게 임상웅이 조정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나가던 1504년 3월 19일 밤 연산군은 여느 때처럼 임숭제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한껏 흥이 오는 그때 이 술잔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바로 아버지 임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온 임상훈을 보고 연산군은 깜짝 놀랍니다. 어, 아니 지금 친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 아버님이 그러네, 그러네.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이제 친구 집에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이제 아 그러네, 진짜 깜짝 놀라죠. 아 그러네. 아 물론 왕이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나. 어, 그러네요. 임상훈이 들어오자마자 대뜸 연산군 앞에 엎드리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전하, 폐비의 일이 애통하고 애통하옵니다. 어? 예전에 얘기했던 거. 맞습니다. 네. 맞아, 맞아.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의 표정은 순식간에 사나하게 식기도 합니다. 임성이 말한 패비, 바로 연산군의 친모, 패비 윤 씨였거든요. 네. 임상훈이요, 엄숙이와 정소용이 전하의 모우를 중상모략해 패비하게 된다이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어머니가 성종의 후궁들의 모함을 받아 패위됐고 사약을 받아 죽게 됐다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야, 이게 또 한바탕 피바람 불게 일을 만드네.
연산군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 궁궐을 향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 어머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옷인가? 전하, 이 노신이 죽는 순간까지 묻어두려 하였사옵니다. 왜 주신가? 이때부터 연산군은 광기를 드러내며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를 중상모략한 성종의 후궁들을 때려 죽인 후 그녀들의 시신으로 젓간을 담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패비 윤씨의 패위에 동조했거나 방관한 조정 신료들까지 하나 둘 죽여나갑니다. 자, 끔찍한 사건 무엇이라 불렀죠? 그 무엇 하면 이제 갑자사. 맞습니다. 조선 최악의 사왕, 갑자사왕. 이때 죽거나 유배당한 이가 무려 200여 명에 달합니다. 연산군은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관계자들의 목을 잘라 효수하는 부관 참시까지 일삼았죠. 조선에 불어닥친 이 끔찍한 피바람의 원흉이 바로 임사홍이었던 겁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해. 그러면 참 그 얘기를 와. 듣고 으아 하면서 그냥 궁으로 달려가서 이게 다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와, 와. 아, 교수님, 그러면 연산군은 그 임사홍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사활을 벌인 거예요? 임사홍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의 부인은 효령대군의 손녀.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공주, 옹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는 내밀한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임사홍이니까 임사홍이 했던 말을 연산군이 많이 신뢰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고 이 사건을 그런 용도로 활용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해 알리며 연산군의 관계를 폭발시킨 임사홍 그리고 갑자사화를 기획한 임사홍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갑자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안갚음하였다. 어휴, 무서운 사람이네요 진짜. 임사홍이 지난 26년간 철천지 원수로 여겨온 상대 자신을 소인이라고 낙인 찍고 조정 복귀를 끝까지 막은 모든 조정 실력에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사화 이후 조정에는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릴 신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임사홍은요 그토록 염원하던 것을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임사홍을 병조판서로 임명하였다. 성종대 정삼품 도승지까지 올라갔던 임사홍이 연산군 때는 단숨에 그 자리를 초월해 정이품 병조판서에 오른 거였습니다. 와, 이렇게 다시 임사홍이 살아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와, 와, 대단하다. 자, 그런데 임사홍이 병조판서에 임명된 지 고작 5개월 됐을 무렵 그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가 없을 텐데 아니 됩니다 이제 별로 없는데 바로 연산군이 읽은 어떤 시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요 순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할 것인데 진시황은 무슨 일로 백성을 괴롭혔는지 재화가 집안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이 시는요, 진시황이 외부의 적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지만 정작 그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면서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산군. 그렇죠. 사실 이 시는요, 진시황의 밑에 연산군을 아주 신랄하게 욕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는 대체 왜 임상옹에게 위기가 되었을까요? 임상옹이 쓴 거예요? 썼나? 아니, 임상옹이 가져왔나? 가지고 있나? 이 시를 쓴 주인공을 만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어? 이 사람입니다. 어? 임희재. 아들 아니에요? 바로 임희재는 임상옹의 내 아들 중 차남이었습니다. 아, 임희재는 약간 반대쪽이었군요. 그렇죠. 마음이 다 같지 않네. 당연히 이미제이 씨를 읽은 연산군은요, 길길이 날뛰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산군은 임상옹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섭다. 큰일 났다. 이미제가 불경에 내가 죽이려 하는데 그대의 뜻은 어떤가? 어렵다, 어려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이려고 하든 안 하든 이런 질문을. 그러자 임상훈. 소신의 아들은 원래부터 성품과 행실이 불순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가까스로 되찾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던 임상웅이 아들의 행동은 원래부터 불순했으니 뜻대로 처벌하시라고 말한 거예요. 야, 아버지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도 죽고 뭐 다 죽을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임희재, 이거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죽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산군 입에서 내가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이니까.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극형! 능기처사에 처해집니다. 우와! 진짜요? 어마어마했군요, 연산군. 아, 근데 어찌 보면 그 임희재? 네. 그분은 되게 바른 말 한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아들 임희재가 죽던 그날 임상훈 과연 어땠을까요? 아들 임희재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렸다. 아니 잠깐만. 어떻게 믿겨지십니까? 왜 그러지? 연상군한테 더 일부러 그런 거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한 건가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들이 갈갈이 찢겨 죽는 능지처사가 집행되던 그날, 임상훈 평소처럼 집에서 잔치를 열고 지인을 초대해 놀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너무 미쳐있는 느낌. 하지만 이날 벌어진 일은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임상훈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핏줄조차 끊어낼 수 있는 냉혈한이었던 겁니다.